안녕하세요. 평택시 비전동에 살고 있는 산림미천 정영란입니다. 오늘은 오리고추장을 아주 맛있게 담가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가을에 오리고추장하고 찹쌀고추장을 담가서 지금 아주 맛있게 먹고 있는데요. 이렇게 묵은 고춧가루가 힘이 있어서 오리고추장을 다시 한번 담가보려고 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꾹 하고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려요. 먼저 보리쌀 1kg은 깨끗하게 씻어서 곱게 빻거나 아니면 진한 다시마 육수를 넣고 질게 밥을 해서 식힌 다음에 분쇄기로 갈아줍니다. 보리밥이 만들어지는 동안에 엿기름물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엿기름 1kg에 물을 부어서 충분히 불린 다음에 면주머니에 담아서 조물락조물락 여러 번 주물러서 5리터의 엿기름물을 만들어 줍니다. 빨아놓은 엿기름물에 보리죽을 섞어서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삭혀서 다시 3.5리터 정도가 될 때까지 끓여주는 것이 기본인데요. 용도 조절용 물 1리터는 따로 끓여서 식혀놓습니다. 5리터의 엿기름물에 보리죽을 넣고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삭혀준 다음에 충분히 끓여서 3.5리터가 될 때까지 졸여주는 게 기본인데요. 오늘은 진한 다시마 육수에 아주 질척하게 만든 보리밥에 5리터의 엿기름물을 먼저 3리터가 될 때까지 졸여서 넣어주고 분쇄기로 삐리리 갈아준 다음에 이렇게 보리죽이 따끈따끈할 때 메주가루 600g 또 고춧가루 1kg 조청 1kg을 넣고 덩어리가 없이 잘 풀어주는데요. 뭉치지 않도록 회를 쳐가면서 넣어주면 좋습니다. 메주가루는 직접 구운 알메주 600g을 분쇄기에 갈아서 넣어줬고요. 보리죽이 따끈따끈할 때 메주가루와 고춧가루를 넣어야 메주가루와 고춧가루의 그 특유의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끓여서 식힌 물을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고요. 천일염 2.5컵, 청장 1컵으로 간을 맞추고 또 청주 1컵을 넣어서 맛과 색을 내주는데요. 소금은 분량의 30% 정도를 남겨놓았다가 간을 봐가면서 추가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리고추장을 만들어 봤는데요. 고춧가루 1kg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리쌀 1kg, 물 5리터, 조청 1kg, 메주가루 600g, 천일염 2.5컵, 청장 1컵, 청주 1컵, 끓여서 식힌 물 2리터가 필요하고요. 가을에 고추장을 담그는 것보다 봄에 담그는 고추장은 천일염을 0.5컵 정도 더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담근 보리고추장은 바로 항아리에 담지 말고 이틀이나 3일 후에 소금이 완전히 녹은 후에 항아리에 담아서 웃소금을 뿌린 다음 햇볕이 잘 드는 곳에서 숙성을 시켜줍니다. 고추장은 항아리에 70% 정도를 담아서 겉이 좋은 맛, 뚜껑을 살짝살짝 한 번씩 열어주면 좋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많이 만드세요. 감사합니다.